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아이스튜디오가 강의실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 교실 강의 장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비는 여러분의 교실을 새로운 스마트 플랫폼 위에 탑재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강의가 교실 안에는 물론이고 교실 밖으로 세상으로 다 알려지는 강의가 되는 간단한 장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교실용 강의 장치. 스마트 교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 교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한 가지 형태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스마트 장치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교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수천 년 전 교육은 교실에서 남자들이 모여 하는 수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전과 같은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교실이 1801년 칠판이 만들어지면서 현대와 같은 교실은 사실은 1780년도에 교실에 가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구글에서 읽어봤습니다. 이 칠판이 비로소 현대 교육의 강의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교실은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이 교실 수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스마트 강의 장치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들었으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많은 물리학의 발전에 이 칠판의 공헌은 가히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칠판을 사용하는 강의가 200년 동안 전개되어지다가 프로젝터가 1980년도에 나오면서 바야흐로 칠판이 프로젝터로, 노트북에 파워포인트가 출연을 하고 급기야 우리는 지금 전자칠판이라는 형태에서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행히도 이 전자칠판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실에서 활용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다 빠른 강의, 보다 효과적인 선생님의 강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총망라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한 교실을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교실 하면 항상 100년 전 이렇게 칠판에 학생들이 교실에 100명이, 학교 하면 학교 교실 하면 항상 50명 100명이 들어가는 방으로 나누어진 공간을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실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터라고 하는 대형 스크린이 나오면서부터 아마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 교실의 강의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000명 강의실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강의를 할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앉아계신 강사들을 보고 있을까요? 여기에 카메라가 오게 되고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1,000명 강의실은 스크린은 커져도 강의가 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장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여러분의 스크린 한 개 있는 스마트 장치로 보신다는 가정하에 이 강의가 제가 하는 이 장소에 여러분이 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낫게 여러분이 볼 수 있다, 여러분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작은 스마트폰이지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스마트 교실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여러분에게 시간과 장소의 구매 없이, 공간의 리미트가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는 칠판의 교실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 장치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 그 스마트 공간은 인터넷이 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 있는 교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 교실의 정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잠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장면은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가장 티피컬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강의실 장면으로서 대부분이 타블렛을 이용하는 프로젝터 강의에 실물 화상기에 노트를 적어서 보이는 장면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미국 다양한 학교들을 방문하고 이런 방식의 교육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실에 선생님이 계시면서 보여주시고 싶은 타블렛 PPT 컴퓨터 화면과 실물 화상기를 쓰는 첨단 교실이 스마트 교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교실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 사진은 부산 정보원에서 쓰고 있는 교육 정보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교실에 우리 원장님 사진 페북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활용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볼랴 또 이런 화면을 볼랴 작은 전자칠판 화상회의 장비에 있는 글씨를 볼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실이 과연 정말 강의를 하기에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한번 스크린, TV, 프로젝터와 그걸 사용하는 교실의 내용과 스마트 시대의 내용을 한번 TV와 스마트 장치를 가지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다 아시다시피 한 장소, 응접실에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모든 가족이 모여가지고 방송사에서 주는 내용을 쳐다보는 장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TV를 보는 가족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의 스크린을 같이 보게 됩니다. 마치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학교 안에 있는 강의를 들을 때에 다 한 자리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지금 저 지하철에도 극장에도 공공장소에도 모두 각자 자기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동장에 가서 운동회를 하는 데서도 야구장에서도 스마트폰 중계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인디비주얼 개인들이 어디서나 언제나 보는 강의 보는 비디오가 된 것이 바로 스마트 레볼루션의 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교실을 살펴보면 어쩌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스마트 클래스를 칠판을 사용하는 교실에서 구현하는 방식에 어떤 개념과 정의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강의실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공간에 스마트 장치를 활용한 예제를 보는 방식으로 생각해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블랙보드 클래스, 칠판에 와서 같이 보는 교실이 스마트 교실이 될 때는 인디비주얼 스크린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교실을 그릴 때는 선생님도 학생도 칠판도 다양하게 주어지는 공간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 교실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칠판 교실과 같이 한 선생님의 강의를 모든 학생이 보지만 그 강의가 스마트화되고 그것이 교실을 뛰어넘어 전국 전세계로 또 그때뿐만이 아닌 앞으로도 10년도 100년도 더 지나도 강의가 있는 스마트 컨텐츠 방법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의실에서 아까 보여드린 교실 장면처럼 다양한 미디어, VTR, 타블렛, 실물 화상기와 같은 내용을 프로젝터를 통하든 TV를 통하든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때로는 선생님을 크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처럼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여러분하고 학생들을 바라보다가 때로는 이렇게 장면을 크게 하게 되면 이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지금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스크린을 볼랴 선생님을 볼랴 또 때론 TV를 보는 판단을 선생님의 제스처와 또 장면들을 통해 부지런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실에 스크린에 이렇게 다양한 가상 칠판 위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이면서 간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더욱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스크린에 카메라 실물 화상기가 아닌 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장면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크기를 조정도 할 수가 있으며 또 왼쪽 스크린에 노트북에 다른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스크린만을 쳐다보는 한 포컬 포인트 즉 영화관처럼 앞에 장면만 쳐다보면 선생님도 거기에 때로는 크게 작게 또 여러분이 보이려는 노트북 스크린도 크게 작게 보여짐으로써 다양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환경이 큰 스크린에 나타남으로써 학생들은 몰입감이 높은 집중된 강의를 마치 영화 보듯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iStudio 클래스는 작은 컴퓨터 장비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스크린을 이렇게 두고 카메라를 둔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iStudio 클래스가 어느 곳이든지 20분, 30분이면 설치가 돼서 여러분이 쓰시는 책상 앞에 스크린이 보여지고 선생님 학생들을 쳐다보며 강의를 하게 되고 여기 나타난 출력 화면이 프로젝터로 가면서 선생님의 강의는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프로젝터에 보여지면서 실제보다 더 멋있는 강의가 만들어지고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실제 강의 이상의 효과를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이 출력 비디오는 녹화, 전송, 방송이 되는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위에 탑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iStudio는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 오피스에서 또 여러분 세미나 룸에서 장착되어서 그 소중한 강의 컨텐츠를 더욱 멋있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새로운 시대로 변화시키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강의실에 이 장치를 앞에 강의 장치 앞에를 탑재시키게 되면 이렇게 강의 장치로 보여지게 되면 선생님의 강의는 스크린에 지금 여러분이 보듯이 이렇게 크게도 작게도 보여지게 되고 그 내용을 보는 학생들은 언제나 집중된 강의를 보며 또 멀리 앉은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이 스크린을 보지 않고 여기서 작은 스마트폰 스크린에 이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대형 스크린을 보듯이 큰 그림이 작은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크린에 보여지는 강의에 선생님이 보여지기도 하고 스크린이 보여지기도 하게 되면 그 내용이야말로 학생들이 집중돼서 더욱 멋있는 CNN 뉴스룸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의 효과는 극대화가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강의실 뒤에서 이 장면을 출력을 시키면서 보는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장면을 학생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보는 내용 그대로를 선생님이 보면서 강의는 더욱 눈높이 강의로 보여지게 되고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는 이 뒤집힌 티칭 교실 방법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될 때의 장점은 이 화면이 그대로 녹화가 되었고 만약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를 본 학생들이 실제보다 더 나은 강의라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 비디오는 살아 숨쉬는 강의가 된다. 강의실에서 했던 강의 그대로가 비디오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디오는 그렇게 라이브로 강의가 되는 비디오는 강의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전세계로 갈 수가 실시간으로 동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동시에 그 강의는 녹화돼서 그 해는 물론 다음에도 다른 학교도 수십 수백 년을 쓰는 스마트 컨텐츠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iStudio를 이용하는 강의는 여러분 교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그 강의 내용이 저장되고 녹화되고 공유됨으로써 이제 교실은 한 번 강의가 영원해질 수 있고 그 클래스는 스마트 스테이션 플랫폼 즉 구글도 유튜브도 또 스카이프도 활용하는 것이 되어서 이 엄청난 스마트 문화를 교육에 이용하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스튜디오의 교육혁명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